염성원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좀 살펴볼 게 있죠? 네. 그 이게 진짜 내년에 현실화 될지 모르겠는데 도요타가 전고체 이제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좀 선전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요타가 이제 전기차가 뭐 거의 없죠. 존재감이 없는 회사인데 작년 이제 올해 4월에 중국에 출시한 CHR이 이제 유일한 전기차거든요, 사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전 세계 6대 자동차 기업 시총보다 지금 커진 상황에서 예. 이제 그 다음에 1등이 사실 도요타인데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춰진 거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10일 날 기술을 좀 공개를 했고요. 5분 만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충전이 되는 거죠. 5분 동안. 그리고 5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5분 기술. 충전에서 500km가요? 네. 그 기술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걔들이 뭐 좀 조용하더니 뭐 좀 하고는 있었네. 네. 원래 도요타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네. 예전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한 2025년 정도에 될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일단 내년도에 완성차까지 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많이 뭐 언론 기사에서 좀 나왔지만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다음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다만 5분에 이제 진짜 500km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게임? 그쵸? 5분이면 사실 웬만한 주유소에서 우리가 셀프 주유하는 네. 시간보다도 짧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면 대단한 거죠. 내년에 나온대요, 근데? 아니 내년에 이제 그 시험차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소차도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는데 미라이. 네, 미라이 2. 새차 나왔던데. 네, 그것도 나왔고. 아, 이 친구들이. 그리고 뭐 특허도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진짜로 네. 이걸 내년에 이제 시험차를 내놓는데 네. 항상 그렇지만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0km인데 막 내리막길 500km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내년에 공개하고 얼마 정도의 대량 양산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중요합니다. 비싸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가격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어쨌든 이제 도요타 따라서 지금 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고 네. 뭐 지난주에도 소개하셨지만 뭐 퀀텀스케이프 미국의 이제 배터리 스타트업 그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그 회사는 이제 15분 안에 80%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는 이제 저번 주에 뭐 공개가 됐지만 2025년에 시범 생산. 그러니까 도요타는 내년에 시범 생산하고 현대차는 이제 2025년이고요. 양산은 2030년. 그러니까 도요타도 아마 내년에 시범 생산해도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량 양산까지는. 그리고 사실 원래 올해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올해 그 도쿄 올림픽 때 네. 전고체 배터리 단 그 자동차를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내년 7월에 다시 열리니까 네. 아마 그때 공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뭐 CATL 뭐 이렇게 일본의 무라타라는 뭐 부품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인데 확실히 이거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로 네. 방향은 맞는데 아, 그래요. 누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빨리 만드느냐. 대량 양산까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2분 남았는데 오늘 그 일정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요. 뭐 아마 바이든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되고요. 16일 날이 좀 중요한데 미국의 FOMC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와 대용제약이 이제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균주 소송 이제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일 날은 이제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18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주였지만 이제 미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영균 과장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테슬라가 S&P 500 이제 종가에 편입이 됐는데 뭐 자금이 한 번에 한 70조 이상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종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50%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후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이게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상 지수는 뭐 코스피가 좀 강하네요. 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4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조금 혼조세로 마감했고 반도체 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미국의 퀄컴이 뭐 급락을 하고 좀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 한국 시장에는 큰 영향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확진자 이거 뭐 1,000명 넘어가는 네. 이런 것들은 장에 어떻게 반영을 할나 몰라요. 근데 지난 8월에는 참 이게 그때 한 400명 갔을 때는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그때 네. 우리가 뭐 그 앱 같은 거 막 보고 그래서 네. 기억 나잖아요, 그죠? 근데 1,000명 가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전 세계 증시가 확진자 이렇게 급등을 해도.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주나 좀 피해주는 좀 영향은 받겠죠, 단기적으로. 네, 네, 네. 자, 이제 시장은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단 강세 출발했고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는 LG생활건강이 오늘 증권사에서 좀 좋은 목표주가 좀 상향 200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2.7% 정도 지금 반등 출발했고 셀트리온도 그 중화항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아산병원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는 주말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오늘 예 2% 아마 근데 임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산병원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림산업 뭐 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2차전지 섹터에서 포스코케미칼이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네. 역시 그 유통주가 좀 안 좋습니다. 호텔신라, 롯데쇼핑 코로나 영향이죠? 예, 코로나 영향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시초가에는 그 1,000명 확진자 나오면서 내수 이쪽 기업들이 좀 안 좋게 시작을 했고요. 현대오토뷰가 역시 뭐 아까 권순영 기자님 얘기하셨지만 합병 이슈로 오늘 19% 주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용제약이 한 6%, 그 다음에 뭐 종근당이 1.4%. 일부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코로나 좀 수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강세고 역시 뭐 신세계, CJ, CGV, 뭐 현대백화점, 아시아나항공 다 일제히 2% 이상 하락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시젠이 아까 보니까 그 주당 1,500원인 거 제가 잠깐 봤는데 그 현금 배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공시도 좀 뜨고 그리고 이제 확진자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한 4% 정도 주가 급등하고 있고 네. 제넥신이 툴젠 그 유전자가 이 회사 있잖아요. 툴젠 최대 주주가 좀 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7%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젠 뭐 ST팜 일부 바이오 반도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5% 올라가겠죠. 예, 반등하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역시 뭐 카지노 회사입니다. 파라다이스가 3%, 그다음에 에코프로빔이 2.4%, 대주전자가 2%.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지금 일부 내수나 여행 뭐 이런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네?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수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지금 다시 하락 반전을 했네요. 양대 지수 2766 마이너스 0.13%고요. 코스닥은 928포인트 뭐 거의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2% 일단 기록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일단은 오전장이 좀 오늘 출발부터 조금 많은 편으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별 이제 주체별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이제 양시장 합쳐서 지난주부터 좀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오전장 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양시장 합쳐서 한 9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는 뭐 크게 지금 매매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 넘어가서 역시 뭐 코로나 수혜주들입니다. 골판지, 뭐 재택근무,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도 좀 강하고 교육주 예, 이런 쪽도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한 0.5% 반등했고 하락하는 역시 섹터는 항공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항공, 여행, 면세점, 카지노, 해운주, 또 건설 대표주, 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좀 약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실 그 코로나 수혜주만 좀 빠졌거든요. 네. 코로나 수혜주들은 상당히 좀 분위기 안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나
또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되게 좋았는데 오늘 오전장은 완전히 또 반대로 지난주하고 반대로 오늘은 코로나 수혜주 위주로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세. 예. 그래서 지수는 조금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준비해 주셨던 이슈들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3대 지수에서 이제 중국 기업이 좀 빠진다고 지금 그 뉴스들이 좀 주말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탈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MSCI도 지금 중국 기업들 이제 제외할 거라고 지금 검토 중이고 FTSE가 이제 8개 중국 기업을 이미 제외할 거라고 발표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외될 네. 것 같아요. S&P 다우존스 인다이스 지수도 10개 중국 기업을 이제 주식에서 이제 10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제외 기업 시총이 한 22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SMIC, 하이크비전 이런 네. 이제 대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여기 다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분들 뭐 인터뷰 기사도 좀 있는데 하이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국 수급에는 상당한 좀 수혜를 줄 것으로 좀 보여진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 증시에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운다는 거죠. 예. 그다음 서정훈 이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 달러 약세 또 이로 인한 뭐 리플레이션 기대를 감안하면 우리 증시에 대한 선호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 또 역시 신흥국 비중을 급격히 낮춘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걸 좀 계기로 해서 중국보다 한국을 선택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는 좀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이게 되게 생소한 뉴스인 게 예전에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 한국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 무슨 뭐 어디 편입되고 이러면은 네. 근데 뭐 되는 집은 뭐래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 한국 증시는 뭐래도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제외되면서 한국이 수혜를 받는 그런 그림이 일단 연말까지는 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좀 그 사실 내용보다도 참 제목을 참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이제 투자정보팀이 이제 주간 이제 투자 전략을 항상 쓰는데. 네.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춤을 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동성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춤을 안 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를 즐겨야 되는데 네네. 너무 뭐 일찍 나가봐야 예? 본인만 손해다. 약간 이제 이런 비유고 이거를 했던 사람이 그 찰스 프린스 전 시티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가 계속되는 구간에서 투자자가 거기서 자기 혼자 춤을 멈추긴 쉽지 않다. 네,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예전에 비유를 한 건데 우리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했던 얘기는 증시 과열 논란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시총 상위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국내 기업의 상승 근거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대비해서 이제 비싸졌기 때문에 과열 구간이다라는 접근은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을 적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고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자산 배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시장 아니면 내가 어떤 업종으로 그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할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 너무 지수만 보고 고점이니까 하지 말자 뭐 이거보다도 좀 어느 쪽 어느 섹터에 투자할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좀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이익 동향이 나왔는데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 주는 좀 이익 추정치는 좀 정체돼 있습니다. 뭐 크게 변동은 없고 우리 한국의 12개월 이제 1년 후죠. 1년 후에 이제 예상 이익을 계산한 PER이 네. 13.1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이에요. 사실 비싸긴 비싸요. 포로 보면. 그리고 이제 12개월 후에 이제 PBR로 계산하면 1.1배인데 PBR은 예전에 1.4배까지 간 적은 있거든요. 네. 그때 차화정 장세 때. 그때. 근데 그거 생각하면 PBR 기준으로는 좀 아직 룸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약간 비싼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 증권 이제 철강주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하향된 업종은 이제 예상들을 하시겠지만 호텔 레저가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항공 그다음에 상사 업종이 좀 그 하향 조정됐는데 네. 방산 업체는 상산 이쪽에 자본재 쪽에 포함은 돼 있는데 방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상향 조정 폭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방산주는 좀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 몇 개만 더 네, 몇 개만 더 네. 그 아이폰 제조사 중에 하나인 인도의 위스톤 저도 이거는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인도의 이제 위스톤이라고 아이폰 위탁하는 회사가 있대요 제조. 네. 거기서 폭력 사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폭력요? 예, 임금을 체불했나 봐요 공장에서. 네. 그래서 아이폰 생산이 좀 차질을 좀 빚어져가지고 예, 약간 이제 수급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외신 기사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수급에 아이폰이 지금 그 예약을 해도 뭐 이 크리스마스 지나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리입니다, 예, 난리라 그러는데 예. 더욱더 좀 타이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런 좀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이제 그 현대차 뭐 잘 그 MN 소프트랑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합병 얘기들 해주셨는데 네. 아까 이제 정 프로님이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뭐 현대 MN 소프트 관련해가지고 합병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네. 기사 하나 나온 건 있는데 네. 소액 주주들이 되게 반발을 하고 있대요. 현대 MN 소프트 주가가 지금 그 합병가액이 88,381원인데 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사실 시가로 안 하고. 또 이렇게 자산 가치나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외 거래에서 되는 호가가 146,500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거의 합병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MN 소프트 소액 주주들이 한 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그 주식에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반발 너무 지금 싸게 합병가가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러면은 146,500원짜리를 88,000원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좀 기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가액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휴젤이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그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균주 출처 관련해가지고 네. 조사한다 그랬는데 일단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전수조사한다는 이제 전수조사.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 나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네. 이걸로 빨리 의혹이 해소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빨리 좀 정리 좀 했으면 네. 그래야 투자분들도 편하죠. 네. 빨리 제거를 해야. 예. 그 갤럭시 S21이 내년 1월 14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기사가 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른데 S21? 예. 21? 예. 아, 21이 이제 그 원래 보통 3월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아마 화해 이슈도 있고 갤럭시 노트가 좀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1월 달에 판매를 할 걸로 보입니다. 1월 29일 판매 예정이라는 기사가 떠서. 아 근데 갤럭시 좀 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네? 뭐요? 이제 원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한두 시리즈 실패하고 그러고 애플은 뭐 왕초대박 나고 그러면은 슬슬슬 이렇게 어? 정프로마저 아이폰을 써? 나도 아이폰 써?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저 지금 아이폰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가권, 예, 고가폰 맞아요. 중에서. 예. 그 약간, 그죠? 올해 그죠? 들어서 약간 느슨해지고 있다. 예. 이런 느낌이 예. 든단 말이야. S7까지는 괜찮았던, S6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 혁신을 해야지, 혁신을. 그죠? 근데 확실히 아이폰 고가폰에서는 아이폰에 많이 밀리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빨리 출시하는 이유도 사실 그게 크겠죠. 예. 물론 화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폴더블폰은 이제 4종으로 좀 나눠서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폴더블폰은 어쨌든 삼성은 내년에 좀 승부를 걸려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폴더블에 제가 힘 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폴더블은 이제 내년 아니면 이제 폴더블 가시는 거죠? 네, 네. 조만간 바꿀 거예요. 저는 아이폰으로 네. 갑니다. 네. 저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갑니다. 네. 아니 무슨 뭐 애국지사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이폰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저는 아이폰 갈 거예요, 어쨌든. 저는 아이폰 갑니다. 지금까지 쓰던 게 제가 갤럭시입니다, 형님. 아, 저 여러분. 형님이네. 마음 급해지니까 막 형님이 막 나오네. 우리 저 김프로 형님이 바로 지금까지 쓰시던 게 아이폰이고요. 네, 네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 한번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재밌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돈 많이 든다. 자유롭게 해요. 네네. 다 이해하셔.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그 캐서린 타이란 사람을 좀 지명한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대만계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대만계 중국인들 저 독한데 중국에. 네, 그래서 되게 강경파가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또 굉장히 메파래요, 메파. 네. 중국계인데 메파야. 네. 예전에 이제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할 때 이 사람이 동맹국 규합해가지고 중국에 한번 대항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가 쉽게 지금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지긴 좀 어려운 지금 인사를 지금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또 그 트럼프처럼 할지는 어쨌든 한번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연합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확대 최종 합의가 됐는데 1990년 대비 원래 2030년 배출량은 40% 감축인데 55% 이상으로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간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까지 다 전해주신 네, 거죠? 네, 네, 지금 9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네, 장이 다시 플러스로 상승 반전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전 제가 요즘에 장 느낀 게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강하죠? 그냥 빠지면 받으려고 지금 너무나 투자 심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주주 이슈도 파실 분들은 제가 봐도 10월, 11월에 다 파신 것 같고 어느 정도 미리 그때 워낙 이슈가 됐을 때 네. 특별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좀 좋은 그림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너무 좀 오른 건 사실이니까 네. 여기서 변동성이 좀 나오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위로 달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좀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는 조정 없이 굉장히 좀 네. 강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날 저기 그 아이더 저기 EPD 저 저거 좀 점성한 사장 주세요. 예. 네. 아 진짜 주시는 아, 거예요? 아 진짜로 제가 그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 그 사장님이 네. 자기 친구분인데 네. 고등학교 동창분인데 3프로 TV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대요. 오. 그래서 염승환 차장은 자기가 결제한다고. 아 정말요? 예. 네. 그래서 오. 내가 결제하려고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아 왕팬이 어 팬이 그건 내가 결제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결제를 이미 했어요. 네, 전달해 주세요. 네. 여기. 네. 저기죠. 네, 거의 네. 저 베이지색으로 입혀드리면 되겠습니다. 베이지색. 야, 무슨 뭐 시상식도 아니고. 시상식. 아니, 징결 남겨요. 자,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니, 네, 한번 네. 네. 네, 한번 입어보시고. 네. 참, 이게 뭐, 무슨 일인지. 아, 잘... 내가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 또, 그. 너무 따뜻한. 아이도 검단산 황 사장님 고등학교 친구분이, 야, 그걸 또. 어. 계산해 버리셨대. 너무 따뜻합니다. 아 따뜻하죠. 네. 아 진짜 내가 봐도 따뜻해 보인다. 네. 자 오늘 아, 저 색깔이 나을 것 같아. 하얀색 너무 튀어. 네, 하얀색 너무 때가. 네. 뭐 감당 아. 못해요. 그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사장님 오늘 아침은 출연료가 없습니다. 왜? 아이도 드렸잖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닌가요? 떡도 드리고 뭔가 좀 더 드릴 생각을 하세요. 정 대표님. 농담입니다. 뭘 그러 아껴.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염승환 차장님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